오늘 기자간담회에 참석하신 분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오페라 페스티벌 주지원장 이소영입니다. 올해로 대한민국 오페라 페스티벌도 열도를 맞이했습니다. 대한민국 오페라 페스티벌은 국내 오페라 예술단체들에게 안정적인 공연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또 국민들에게는 저렴한 가격으로 우수한 공연을 볼 수 있는 혜택을 주고자 만들어진 축제입니다. 지난 9년 동안 대한민국 오페라 축제는 40여 편의 작품을 다양하게 올리면서 한국 오페라계의 다양성을 이끌어갔다는 평을 받고 있죠. 그리고 누적 관객만도 23만 명을 기록하면서 명실공히 대한민국 최고의 오페라 축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대중들에게 많이 알려진 작품들과 또 국내 창작 오페라 그리고 국립 오페라의 바그너 갈라 공연으로 구성되어서 오페라 애호가들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들께서도 오페라에 접근하기 아주 용이하리라 생각되어집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글로리 오페라단의 양수화 단장입니다. 저희 오페라단에서 도니제티 사랑의 모양을 선택한 이유는 대한민국 오페라 페스티벌이 2010년에 시작하여 올해가 10주년이 되는 해인데 그동안 이 작품은 페스티벌 기간에 공연된 적이 없기 때문에 저는 10주년 기념으로 이 작품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1832년 밀라노에서 초연된 이 오페라는 떠돌이 약장 속에 속아서 싸구려 포도주를 사랑의 노약이라고 사마신 글도 모르는 시골 청년 메모리노가 혼자서 짝사랑한 지주의 딸 아디나와 우여곡절 끝에 맺어지는 과정을 유쾌하게 그린 오페라라고 생각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조정남입니다. 제 호남 오페라단은 전라북도에서 33년 전에 창단을 해가지고 꾸준히 이 작품 활동을 하면서 특히 외국의 좋은 작품들을 공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것을 우리 음악을 창작을 해서 세계 시장으로 가져나가보자 그런 뜻에서 그동안에 10편의 창작 작품을 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금년에 1300년 전에 백제시대에 정읍에서 불려졌던 시가 정읍사를 가지고 달아비치시오라 라는 제목으로 재작년에 창작을 해서 전주와 정읍에서 초연을 하고 조금 부족한 부분을 보완을 해서 오늘 이번 이 대한민국 오페라 페스티벌에 세 번째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평론가들로부터 매우 잘된 오페라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푸치니 최고의 역작 라미부이를 준비하고 있는 노브라토 오페라단 신선섭입니다. 이번 작품에는 국내 최고의 오페라 지휘자로 인정받고 있는 지휘자 장준성과 섬세한 대본 분석과 아름다운 무대 제도로 인정받고 계시는 미모의 연출가 여기 계시는 김수경 연출로 작품 속에 내재되어 있는 동양의 아름다움과 모성을 새로운 시각으로 재조명할 것입니다. 국내 최고의 성악가들과 대한민국 오페라 페스티벌 오디션을 통과한 차세대 젊은 대한민국 성악가들과 함께 현재의 시각으로 재해석하고 젊음의 열정을 더해서 대중의 가슴을 울릴 격조있고 소통이 있는 오페라로 재탄생할 것을 자신하는 바입니다. 2019년 노브라트 오페라단의 라미부이는 세대를 막론하고 비극의 고전으로 인정받아 연극과 영화, 뮤지컬의 소재가 되어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은 원작의 가치를 그대로 살려서 대한민국 오페라 페스티벌의 수준에 들맞는 감동을 재현하고자 합니다. 국립 오페라단 예술감독 윤복근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는 대한민국 오페라 페스티벌에서 이번에 가장
무거운 작품을 저희가 선택을 했습니다. 페스티벌에서 다른 단장님들께서 사랑의 묘약, 나비 부인, 그리고 장작 오페라 다양하게 해주셨습니다. 국립 오페라단의 레퍼토어는 좀 이 페스티벌에서 좀 더 비중 있는 예술적으로 예술적인 면과 큰 의미를 담은 작품이 페스티벌 속에 위치를 차지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이번에 바나나를 사단법인 정윤수 오페라단 이정원 단장입니다. 특히나 저희가 오페라단이 창단된 지 딱 10주년 저희도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열심히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조나단 도브의 피노케이 모험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대중들이 쉽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오페라를 많이 제작해 왔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현대 오페라, 뭐 치즈를 사랑한 할아버지, 스타 구출 작전 등 대중들, 특히 그 처음 오페라를 보는 분들과 또 어린아이들에게 굉장히 관심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오페라를 여태까지 제작해 왔습니다. 그 소속 그 사회통합협의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다문화 가족을 위해서 저희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 가족 그들이 이런 문화에 굉장히 소외를 받고 있는데 이분들을 저희가 24일날 초청을 하기로 했습니다. 네, 선이 오페라 앙상블의 대표 이은선입니다. 네, 저희가 선택한 작품은요 모차르트의 작품 꼬집한두떼입니다. 제가 이 작품을 도라벨라도 해보고 데스피나도 해봤었는데요. 제가 이 작품을 할 때 느꼈던 점은 되게 현대인이 들었을 때 스토리가 짜임새가 있고 전혀 진부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은 6명의 등장인물이 전부 다 주역이라는 점이 저에게는 굉장히 매력이 있었습니다. 레치타티브를 전부 다 한국어 대사로 처리를 했고요. 그리고 그 스토리 진행상 좀 빠져도 될 곡들을, 그리고 아리아는 전부 다 등장인물 6명이 한 곡씩만 부르기로 하였고요. 그리고 나머지 아리아들은 전부 다 저희가 삭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줄거리가 진행상 괜찮다 싶은 부분들, 그러니까 약간 지루하게 느껴질 부분들은 삭제를 했고요. 그래서 총 소요 시간을 한 1시간 반 정도로 줄였습니다.